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1급 교재의 파트 3, 챕터 3에 대한 강의예요. 문제 4번 웹페이지 제작 문제는 가장 작성이 까다롭지만 배점도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출제된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하도록 할게요. 펜 도구 활용과 패턴 만들기인데요. 열쇠 모양을 만들어야 돼서 조금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완성 이미지 패턴 지정점 PSD 파일도 한번 열어서 봐주시고요. 자, 패턴 만들기 전에 먼저 작업 이미지를 불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 만들지 말고 그냥 배경.jpg 이 파일을 바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좀 이렇게 키워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가 보이도록 해 주시고요. 자, 격자 색은 이 상태 괜찮다면 이렇게 해 주시고, 격자 색 바꿔야 된다면은 여러분이 보기 편한 색으로 바꿔 작성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펜 툴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격자에 달라붙지 않도록 뷰에서 혹시나 스냅 체크돼 있다면 클릭해서 체크 안 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열쇠를 만들 텐데요. 자, 펜 툴로 교재에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펜 툴에서 여기에서 타원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여기에서 툴 패널에서 이걸로 바뀐 거 보였죠? 그래서 여기 펜툴 말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원형 툴을 선택을 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옵션 바에서 반드시 저희는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들 건데요. 먼저 드래그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를 눌러 주세요. 쉬프트 먼저 누르고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현재 레이어가 이 쉐이프 레이어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래그를 먼저 하고 쉬프트를 누르는 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스타일이 지정돼 있고 컬러도 다른 색으로 지정이 돼 있죠. 자, 만들기 전에 먼저 위에서 설정을 해 줘도 되고요. 이렇게 미리 만들었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전 작업부터 다시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현재 쉐이프 1의 값을 옵션 바에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스타일을 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컬러는 클릭해서 지시되어 있는 펜 툴에 지시된 첫 번째 값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랑 정확히 좀 맞춰야 되겠죠? 자, 무브 툴 선택하시고요. 위치 크기 지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T 눌러주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똑같은 크기로 맞춰주면 편하니까 쉬프트 누르고 동시에 이렇게 조절해도 되고요. 그게 어렵다면 그냥 이 눈금자를 각각 이렇게 보고 맞추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교재 설명을 팁부터 하나하나 모두 빼먹지 말고 잘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교재처럼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컨트롤 T는 엔터키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다시 펜 툴이나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상태에서 이번에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라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툴이 있어요. 요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라디어스는 20픽셀로 지정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여기 선택 영역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 방법이 지금 다섯 가지가 있죠. 자, 키보드에서 더하기 키를 눌러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더하기 쪽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걸 반드시 선택해줘야 돼요. 이 원형에서 밑에 열쇠 그 부분을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선택 이렇게 안 된다면은 쉐이프 1 레이어가 선택돼 있지만 여기 보이는 이 벡터 마스크 썸네일 여기가 선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이 선택이 그냥 사각형 이걸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새로운 게 이렇게 쉐이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거로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거로 추가를 하겠다, 선택 영역 추가하겠다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쉐이프 1에서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빼기를 누른다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빠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양 가지고 저희가 열쇠 모양을 만들 건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은 이걸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쉐이프 휠 안에 모든 게 선택이 되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ESC키로 컨트롤 T는 그냥 빠져나와 주시고요. 교재 설명 보면 팁이 되어 있죠? 그 팁에서처럼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마우스가 검은색으로 되면서 이 모양 각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마우스로 이 부분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것만 선택됐죠? 컨트롤 T를 눌러 주시고요. 위치, 크기, 조절. 지금까지 했던 거와 동일하게 여기서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나 더블 클릭을 눌러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툴 패널에서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옵션 바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Add to Shape Area라고 선택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Combine을 버튼을 눌러주면 이두 개가 완전히 합체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툴 패널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곡률을 지정하는 라디어스를 20에서 10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사각형으로 이 선택되어 있는 거를 이번엔 빼기를 할 거예요. Subtract from Shape Area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는데요. 모양에서 빼기 되는 거 보이죠? 다시 컨트롤 키를 그대로 누른 상태로 검은색 마우스가 되면 방금 만든 것만 클릭을 해주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와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나 더블클릭으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고요. 그 다음 교재 설명을 보면은 여기 열쇠 모양을 만드는 부분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 클릭해서 패스 선택을 없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거 선택돼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먼저 수정하고 그다음 교재 설명처럼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펜 툴에 가서 여기에서 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더하기 를 이렇게 눌러서 화면을 좀 키워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세 개의 점이 보이죠? 이세 개의 점 중에 가운데 점을 클릭을 해서 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앵커에 대한 각각 앞으로 튀어나온 부위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컨버트 포인트 툴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면 여기 마우스로 그냥 가져가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그냥 조절만 해주면 돼요. 너무 여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지 말고요. 그냥 살짝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주고 다시 이제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눌러서 크기에 한 번만 좀 줄여줄게요. 200% 정도로 보기를 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하얀색 포인터로 보일 거예요. 앵커 근처에 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교재 설명처럼 그냥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 선택돼 있던 게 선택이 취소가 되고 이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툴 패널에서 이번에 앵커 추가를 할 건데요. 앵커 더하기 표시 있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를 해야 되는데 휘어져 있는 부분이 총 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를 출력 형태를 보면 되는데요. 총 여기에서부터 여기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현재 지금 하나 있죠. 하나,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 둘, 그리고 나오는 부분 셋, 그리고 또 들어가는 부분 넷,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 사용을 하면서 더 빼야 되거나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알맞게 계산을 하면서 이툴 패널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역시 이제 이걸 가지고 더하기를 했으니까 이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재 설명처럼 컨버트 포인트 툴이라는 거 여기 펜툴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이 툴하고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검은색이 아니고요. 여기 하얀색으로 된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두 개를 가지고서 이 포인트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어야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조절해 주는데 앵커라는 점 옆으로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주고요. 여기 빼야 되는 부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작업하다가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기면은 이렇게 빼는 작업도 여러분이 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크기랑 조절도 해주고요.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손이 많이 갈 거예요. 그 작업을 각각 해주세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부위를 해주고
요 앵커 포인트들 조절하는 거랑 각각 해줘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하면 두 개가 같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컨버터 포인트 2를 가지고서 여기만 조절하고 여기만 조절하고 아니면은 앵커 이 가운데 점에서 클릭만 하고 하면은 다시 위아래 나온 부위를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툴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 모양을 맞게 설정을 해주세요. 조절이 끝났다면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눌러서 다시 100% 보기로 해놓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격자 보기 상태로 해놨는데 화면 보기 불편하다면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는 숨기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이제 잘 보면은 옆에 있는 조금 커다란 열쇠도 똑같은 모양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J로 하나를 더 만들면 쉐이프 1 카피라고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무브 툴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동할게요. 이 상태로 그냥 컨트롤 T를 하면 현재 여기가 선택이 돼 있어서 컨트롤 T를 하면 선택되어 있던 EV만 선택되거든요. ESC키 눌러주고요. 여기 쉐이프 1 카피에 마스크 썸네일 이 부분 클릭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죠? 컨트롤 T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크기와 위치 회전을 맞춰주시고 출력 형태처럼 해주세요. 어느 정도 위치를 맞췄다면 엔터나 더블클릭으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고요. 이 쉐이프 1 카피의 맨 앞에 있는 색깔 표시되어 있는 레이어 썸네일을 가서 더블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펜 툴의 색상 값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교재 설명을 보면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서 원에 맞게 좀 조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앵커만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기로 살짝 조절해서 끝내주고요. 툴 패널에서 이번에는 그냥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옵션바 위에 올라가서 이번에도 백이랄 거예요. 서브트랙트 프롬 패스 에어리어라는 걸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빼기가 될 겁니다. 이 사각형 크기 조절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이 사각형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엔터키나 더블클릭을 눌러서 빠져나와주면 됩니다. 다시 교재 설명대로 추가를 여기 안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레이어가 쉐이프 레이어인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변경을 옵션바를 변경을 하면은 여기 현재 레이어 자체에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요. 툴 패널에서 다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다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렉탱글 툴을 다시 선택을 해서 다시 옵션 바에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는 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 다시 이번에는 더하기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요. 그러면 빼기는 그대로 있고 더하기 부분만 새로 이렇게 추가가 되죠. 이 부분의 크기 조절은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절을 해주면 되죠.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나 더블클릭으로 빠져나와 주고요. 여기 이렇게 선 표시되어 있는 거는 현재 패스의 라인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회색으로 보여지는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하면 선택되어 보여지던 패스선이 사라지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제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칠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쉐이프 1 카피와 쉐이프 1 레이어를 이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클릭해주면 두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메뉴 레이어 메뉴 제일 하단 쪽으로 가면은 머지 레이어라는 거 있죠? 단축키 컨트롤 2를 눌러도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 레이어 자체가 모양이 레이어 속성이 아닌 일반 이미지 속성으로 해서 바뀐 게 보일 거예요. 썸네일 자체가 모양이 틀려졌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쉐이프라고 따로 지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쉐이프로 만든 다음에 이 모양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줘도 됩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갈 패턴을 만들 텐데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파일을 우선 다른 이름으로 PSD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해두세요. 그리고 패턴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우선 Save As로 새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New에서 새로 만들 건데 기존에 만들던 것과 패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크기부터가 아주 작은데요. 패턴의 간격을 보고서 그 위치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80에 80으로 저는 지정을 해서 만들 거예요. 여러분도 측정을 해서 저하고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여러분이 각각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 그러면 리솔루션은 그대로 72고요. 나머지 밑에도 그대로인데요. 백그라운드 컨텐츠 부분만 여기만 흰색으로 하지 말고 투명하다는 거거든요. 트랜스페어런트로 선택을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화면이 좀 작죠? 100% 상태에서는 좀 많이 작아 보일 거예요. 컨트롤 더하기 키를 눌러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교재에서는 배경색을 흰색으로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배경색을 흰색으로 선택해서 작업을 했다면 배경이 하얀색 상태에서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졌을 때이 패턴 정의를 하고 나면 여기에 배경이 흰색까지 같이 나와 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이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를 휴지통으로 가져가서 지워버리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교재하고 동일한 방법이지만 처음부터 아예 투명색 배경으로 여기에 백그라운드라는 배경이 없죠. 그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재하고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같은 방식인데 하는 방식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로 인포메이션에 해당되는 I라는 그 글자 모양을 만들 건데요.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위에서 다른 툴이 선택이 돼 있었죠? 바로 옵션 바에서 그냥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쉐이프는 이전에 저희가 다른 작업했던 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이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에서 찾아서 이 아이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 지정을 해주는데요. 이 F6 글자로 되어 있는 걸로 수정을 해서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자, 하얀색 배경인 상태에서는 이게 잘안 보일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요. 앞으로도 패턴 만들 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예제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렇게 배경색하고 똑같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하얀색이나 다른 색을 했을 때이 투명한 배경 때문에 잘안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이 색깔을 바꾸지 말고 다른 색으로 우선 작업을 한 다음에 패턴을 정의를 할때 다시 지시된 색으로 바꿔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배경색을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버리면은 훨씬 이 색깔 보기가 편하겠죠. 나중에 이 백그라운드 색은 지워버리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원래대로 다시 작업하던 걸 그대로 할게요. 우선 크기 조절은 이따가 다시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웹 쪽으로 가서 보면은 해당 모양이 있을 거예요. 제일 밑에 웹 있죠? OK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월드와이드 앱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쉬프트를 누르고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쉬프트를 누르면 안 된다고 이전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먼저 눌러버리면은 현재 레이어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만든다면은 드래그를 먼저 하고 쉬프트를 눌러야 더하기 표시가 안 나오고 이렇게 쉐이프 2라는 거로 따로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쉬프트를 누른 거는 이 가로, 세로 크기가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쉬프트를 누른 거고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각 레이어를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위치와 크기 조절 완료했다면 쉐이프 2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색상 아직 안 바뀌었죠? 위에 옵션 바에서 컬러 바꿔도 되고요. 이 레이어 패널에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바꿔도 됩니다. 자, 값을 지정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있다면은 백그라운드에 눈 표시를 없애주시거나 아니면은 백그라운드를 밑에 휴지통으로 지워준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투명한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디파인 패턴 하는데요. 교재 팁도 함께 봐주세요. 에디트 메뉴를 보면은 여기에서 디파인 패턴이 바로 안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 이유는 팁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서 체크되어 있는 걸 없애주시고 다시 보면은 에디트 메뉴로 가면은 에디트 패턴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패턴 이름은 특별히 이름이 지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알아보기 쉽게 알파벳 지구라고 패턴 이름을 지정하고 OK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패턴은 어디에서 확인을 하냐? 다음 패턴 적용하기를 보면 알수 있겠죠?
패턴 적용하기를 위해서 작업하던 배경 파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여기 패턴 작업하던 파일은요, 혹시나 패턴 적용했는데 맞지 않을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따로 저장을 해두거나 아니면은 우선 닫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자, 배경 파일에서 패턴 적용하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재의 설명부터 먼저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턴 이미지가 나타나야 될빈 레이어가 필요하거든요. 레이어 패널에서 휴지통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접힌 종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1이라고 새로 빈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에디트 메뉴에 가서 필 메뉴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필 메뉴에서 컨텐츠에 유즈를 패턴이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커스텀 패턴에서 방금 만들었던 패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마우스 올리고 있으면 그 이름이 보여지거든요. 패턴을 선택해주고서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는 노멀, 오파시티는 100% 상태, 그리고 밑에 체크는 없애주시고요.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패턴이 전체 영역에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쉐이프 1 카피와 레이어 1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돼야 돼요. Alt 키 누르고 이두개 레이어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눌러주면 패턴만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 안에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교재의 팁을 보면은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는 다른 방법도 나와 있죠? 그 설명 봐주시고요. 패턴을 처음에 정의한 것을 불러오는 방법, 아까 이 에디트 메뉴에서 필 메뉴 Shift F5키를 사용하는 방법 얘기했고요. 교재에서 설명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그라디언트라는 걸 눌러보면은 페인트 버킷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색상을 이미지에다가 들이붓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 포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패턴이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에서 선택을 만들어진 패턴 아까와 똑같이 선택해주고 오파시티랑 모드랑 여기에서 다 수정을 해서 작업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패턴이 에디트 필 메뉴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은 모두 다 JPG와 PSD로 저장해서 정답 파일과 비교를 해 보시고요. 패턴 파일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해버려도 됩니다. 모두 다 닫아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패턴 응용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정답으로 제공되는 패턴 응용.psd 파일을 불러와 봤는데요. 화면을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패턴을 시험에서 출제된 것을 봤을 때 정답 파일은 제공이 되지 않죠. 그러면 출제된 문서에 출력되어 있는 형태, 교재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같은 거죠. 그걸 보고서 패턴의 크기 그리고 패턴의 모양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패턴 응용.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선택된 점선안의 모양처럼 패턴이 반복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모두 다 같은 모양인데 같은 크기로 이렇게 대각선, 같은 크기로 대각선, 그리고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패턴을 만드는데요. 크기를 보면은 대략 60에서 60, 각각 60픽셀로 가로, 세로 크기를 정하면 될것 같죠. 그래서 교재에서도 파일을 먼저 새 작업을 패턴 만들기를 먼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트롤 N 키를 눌러주고요. 가로 60, 세로 60을 지정하고요. 다른 건 모두 동일하고 교재하고 동일하게 이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흰색으로 설정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교재하고 똑같이 한 번, 두번 해서 300% 크기로 이렇게 키워서 좀 보도록 하고요. 배경.jpg는 패턴을 만들고 정의까지 끝나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작업 이미지 이제 확대했고, 툴 패널에서 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주고요.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태양 모양이니까 네이처 쪽에서 자연에 관련된 걸로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제일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이랑 다 없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컬러, 색상 하나만 지정되어 있죠? 색상 값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네, Shift 누르고 만들어도 되고, 그냥 만들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크기, 적당하게 이것도 전체 패턴 크기 지정한 것처럼 출력 형태 보시고,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설정해 줘야 돼요. 저는 정답과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저는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크기에서 여기 크기 똑같은 거 다시 만들려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크기니까 이따가 그거는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 패널 보이도록 하고요. 자, 쉐이프 1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작은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두개 만들었고, 이제 이거 복제라면 되는데, 복제하기 전에
크기부터 조절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쉐이프 1부터 다시 레이어 펜을 선택해 주고 컨트롤 T 한 다음에 크기 조정하고 위치 조정 맞춰 주겠습니다. 컨트롤 T로 쉐이프 1, 쉐이프 2 각각 맞춰 줬다면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쉐이프 1, 2를 선택해 주고요. 이제 컨트롤 J를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휴지통 옆에 접힌 종이 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복사가 되면서 레이어 이름도 카피란 이름이 붙을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무브 툴 하시고요. 이동을 이대로 하는데요.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하세요. 그래야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조작은 마우스로 하지 말고요. 화살표 키, 위아래 화살표 키로 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각선 방향이다 보니까 서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각각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럴 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안내선을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놓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툴로 각각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놨다면은 정확히 이제 위치 좀 더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완료가 됐다면 이전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백그라운드 이 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흰색 패턴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보이도록 이렇게 눈 표시만 없애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 마스크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디파인 패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릭 한번 해서 선택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파인 패턴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패턴 이름은 따로 지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패턴 이름은 그냥 제가 임의로 태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새로운 이제 파일을 하는데 저희 그냥 배경.jpg라는 파일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동일하게 배경.jpg 파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에서 이제 작업을 할 텐데요. 화면하고 그냥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패턴 만들어질 곳이 모양이 안 만들어졌으니까요. 우선 패턴이 들어갈 모양부터 만들 텐데요. 우선 창을 좌우로 조금 키워놨어요. 그 이유는 바깥쪽의 선택을 위해서인데요. 펜툴 선택을 하시고요. 저희 지금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위에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의 모양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선택 방법은 제일 첫 번째 거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를 보시고요. 저는 우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 내려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걸 할 텐데요. 적당하게 클릭은 어디에다 할 건지는 적당하게 맞춰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차이는 나지만 만들어지긴 했죠. 자, 이 모양은 아까 했던 거와 동일하게요. 컨버터 앵커 2라고요. 위에 여기 지금 흰색으로 보이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걸 가지고서 각각 조절하면서 위치랑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모양은 맞췄고요. 우선 이 상태에서 아직 색상이랑 지시된 걸 안 바꿨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펜 툴 선택하면 되니까요. 뭐 위에서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옵션 바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주세요. 색상 먼저 클릭해서 지시돼 있는 거로 OK해서 바꿔주시고요. 현재 레이어가 쉐이프 레이어니까 위에 레이어에서 연결고리를 클릭해서 선택되어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스타일은 당연히 논으로 바꿔줘야 되죠. 원래 논이라면 따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컬러에서 색깔을 두 번째로 펜툴에 지시된 두 번째 색상을 입력하고 OK 눌러주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만들 펜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출력 형태에 있는 모양과 눈금자를 보면서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앵커 포인트의 미세한 위치 조절은 키보드 화살표 키 이용하고요.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는 컨버트 포인트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모양을 정확하게 다시 다듬어 주세요. 이제 두 개 쉐이프 레이어에 각각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쉐이프 1에도 지정을 해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휴지통 왼쪽에 있는 접힌 종이를 클릭해주면 빈 레이어가 레이어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에디트 메뉴 가서 필 메뉴를 실행해주세요.
유즈 패턴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커스텀 패턴 여기에서 아까 만들었던 거 있죠? 태양이라는 패턴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블렌딩 모드 노멀 오파시티 100% 밑에 체크 없애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전체 모두 다 이렇게 패턴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레이어 1 패널에서 밑에 FX 오른쪽에 있는 것을 클릭해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툴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에 블랙 화이트로 프리셋을 설정을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요. 300에서 200 정도까지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평하게 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눌러주고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패턴이 보여질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오파시티를 6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1의 현재 선택은 마스크 썸네일에 선택이 되어 있죠. 앞쪽에 있는 체크무늬가 있는 이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쉐이프 2 레이어에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벡터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작업 이미지에 선택되어 있는 게 이제 점선으로 보여 이 상태에서 컨트롤 J키를 눌러주면은 레이어 2라고 다시 체크문이 표시되는 게 이게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이 레이어 2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제일 상단의 레이어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으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여기 백그라운드 위에 있는 레이어 1처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2에도 레이어 애드 마스크를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로 아까하고 동일하게 300에서 200 정도까지만 마우스로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패턴이 보이도록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어 2에도 오파시티가 60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레이어 1 상태를 컨트롤 J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오파시티 60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JPG와 PSD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패턴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줘 버리면 됩니다. 다음 문제 03 모양과 문자 효과를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도록 하죠. 600에 400으로 지정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자, 파일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매장 소개 메뉴 가맹점 모집 이 글자가 아니고요. 밑에 쉐이프 툴로 먼저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모양을 만들려면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고 해당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배너 앤 어워드라는 거를 찾아가서 보면은 해당 모양이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있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색상 아직 안 바뀌었다면 지금 클릭해서 바로 변경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똑같은 모양으로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이거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정확하게 크기와 위치를 맞추도록 하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 눌러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모양에 FX에서 InnerGlow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OK 눌러주세요.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했죠. 그럼 Move Tool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위치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J를 눌러서 또 한번 복사해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 이동시키고요. 위치를 각각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세부적인 위치 조절을 이렇게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보여지는 Shape 1 카피 레이어의 앞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레이어 썸네일 더블클릭한 다음에 색상을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글자 입력을 할 텐데요. 텍스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레이어는 제일 상단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옵션 바에서 굴림 글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7포인트 지정해주고 엔터. 그리고 글자 색상 바꿔줘야 되는데요. 지정된 값으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정렬 부분이 저희 평소에는 정렬 따로 신경 안 썼죠. 이번에는 각각 모양에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로 해놓고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매장 소개만 입력하고요. 그 다음 레이어 1 써있는 거를 이제 텍스트 레이어로 보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FX 가서 스트로크를 실행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2픽셀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컬러 눌러서
눌러서 색상 값을 입력하고 OK 눌러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요. 무브 툴 상태에서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가운데 정렬처럼 보이게 해도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매장 소개와 이 쉐이프 1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무브 툴 위에 옵션 바에서 있는 가운데 정렬 이거를 클릭을 해서 가운데 정렬해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장 소개 레이어만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되게 하고요. 컨트롤 J를 눌러서 아까하고 동일하게 무브 툴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동을 시켜주고요. 순서대로 글자 다시 텍스트로 수정을 해주세요. 모두 다 수정을 했다면 이제 정렬 부분만 좀 필요하다면은 무브 툴로 해서 정렬 부분 맞춰주거나 아까 얘기했던 위 옵션 바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렬해주면 되고요. 이 정렬까지 모두 완료가 됐다면은 이제 이것도 파일 저장을 JPG와 PSD로 저장하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